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대선 막판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. 의혹의 핵심은 단체장 배우자가 공무원들을 개인 비서처럼 부렸다. 즉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점인데 하루하루 새로운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이 후보의 측근이나 5급 공무원이었던 이 후보의 측근이자 5급 공무원이었던 배모 씨가 7급 공무원 A 씨에게 도지사 관사의 냉장고 정리까지 시켰다는 대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. 뿐만 아니라 둘 사이의 대화를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 대목이 수시로 등장합니다.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 씨는 이재명 후보 부부의 도지사 관저와 분당 자택으로 가며 냉장고 관리까지 했습니다. 3달기 지금 6통 만들어놨고요. 맨 마지막에 남았던 걸 맨 앞으로 빼놨습니다. 드시라고. 괜찮아? 곰팡이 안 폈어? 네, 안 폈습니다. 블루베리는 안 한 거지? 네, 블루베리는 안 드셨네요. 계속 2통 남아있길래. 내일 뭐 드셨는지 보고 다시 하자. 알겠습니다. 업무 시간 이후에도 대기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. 어저께 챙기라니까. 이렇게 끝났습니다, 어제. 몇 시에? 6시 제가 거의 다 돼서 했는데도 아직 안 끝나가지고. 야, 6시 넘어도 기다려야지. 배모 씨는 로션을 받아서 교체해놓고 남은 거 두 개 합쳐놓으라는 지시까지 했는데 A 씨는 새 것은 지사님 욕실에 비치했고 남은 건 모아서 거실에 두었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. A 씨는 도청 소속이었지만 다른 공무원들과는 거리를 두라는 요구도 받았습니다. 그렇게 비서실이라고 공무원한테 놀아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. 지난해 6월 이 후보 장남의 퇴원 간호 기록지입니다. 보호자란 맨 윗칸 어머니 김혜경 씨 이름 옆에 5급 공무원 배 씨의 전화번호가 기재됐습니다. A 씨는 내가 대리 퇴원 수속을 하기 전에 배 씨가 직접 이 후보 장남을 데리고 병원을 떠났다고 했는데 배 씨가 성인인 이 후보 장남의 보호자 역할까지 한 셈입니다. TV조선 최지원입니다.